아름다운 질주, 그리고 값진 은메달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가 오늘 국제방송센터 SBS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. 올림픽을 마치고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. 저와 이상화 선수는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달에 인터뷰를 했던 인연이 있는데요. 언니! 앞서 세 번의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 두 개를 따는 빙속여자에게도 이번 경기는 생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 스타트 라인 서러 가는데 진짜 떨렸어요. 근데 진짜 하던 대로만 하자라고 임했죠. 모든 걸 쏟아낸 질주여서 아쉬움은 있어도 후회는 없다고 말합니다. 사실 주위에서는 3연패라고 말씀을 하셨고, 사실 저도 그런 압박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금메달을 땄으면 훨씬 좋았었겠죠. 근데 저한테는 이 은메달, 기억이 굉장히 길게 남을 것 같아요. 밴쿠버랑 소치 때보다도. 부상 때문에 고생했던 얘기를 할 때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. 무릎 때문에 사실 제가 계단도 못 올라갈 맞아요. 정도였어요. 왜냐면 무릎에 물이 너무 차고 그게 무릎이 너무 부어가지고 구부릴 수도 없었고 90도 각도가 아예 안 났었어요. 그래서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었고 여름에는. 매일같이 7개 알람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고된 훈련을 반복해왔던 날들. 다 껐어요. 알람 없이 사는 삶은 어떤가요? 근데 늘몇년 동안 그렇게 맞춰진 알람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되는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더라고요. 대회 폐막일인 오는 25일은 이상화 선수의 29살 생일입니다. 맨 올림픽 때제 생일이 겹쳐요.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이 메달을 갖고 생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저로서는 인생의 목표를 또 해낸 거니까. 10년 뒤 이상화는 어떤 모습일까요? 10년 뒤면 저는 40살. 그때는 당연히 결혼을 했겠죠. 하고 육아에 전념? 평범한 삶을 좀 살고 살고 싶어요. 싶군요. 네. 벌써 다음 올림픽을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빙판 위의 이상화를 조금 더볼수 있어 참 다행인데요. 앞으로도 빙속여제의 질주를 이번 올림픽에서처럼 저도 목청껏 응원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이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고, 네,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.